오늘 공개 방송을 함께하러 온 분들 그리고 또 지금 뭐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다들 오늘 날씨가 조금 추운가 했는데 해가 떴어요. 다행히 해가 떠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지금 앉아서 즐기고 계신데 여기가 뭐 생방 스튜디오하고 몇 미터 거리가 안 됩니다만 약간 느낌은 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느낌 괜찮죠? 예, 그래요. 간단하게 한번. 아, 네. 저희는 그 네네. 회사에서 같은 그 동생이고요. 누가 봐도 회사원이에요. 네네. 누가 봐도. 예. 근데요. 오늘 네. 잠깐 그 여의도에 볼일 보러 나왔다가 공연이나 하자. 그러는 와중에 왔는데 예. 그러면 오늘 또 여기 네, 하는 걸 알고 또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아, 꽃 구경을 네. 남자 둘이서. 네네네. 예, 둘이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입니까? 아, 좀 약간 그런. 아, 그래요. 좀 아직 좀 서로 알아가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따 소개해야 되겠는데? 저기요, 우리 저기 정다은 아나운서 일단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를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반갑습니다. 정다은씨. 네. 예, 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라로 보시면은, 예, 아, 요거 좀 내려봐요. 아니, 어머, 아니, 어머, 얼굴. 아, 깜짝. 아, 진짜? 아, 여러분. 조우정 아나운서 진짜. 예, 아니, 저는 팔에도 이렇게 옷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팔은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아, 저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자켓을. 네. 추네요. 알겠습니다. 많이 추워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오늘 정말 우리 네. 빛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20살 부천에서 왔어요. 와, 20살. 더 어려 보여요. 한 17살 정도. 아, 예, 예. 진짜. 부천에서 어떻게 왔어요? 예? 저희 여기 벚꽃 축제 보러 왔다가 네. 방송 보고. 막 와 보니까 어때요? 아, 되게, 남자 넷이서.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쁘다고요? 아, 저요? 네, 되게 이뻐요. 뭐야? 아, 너무 좋다. 감사해요. 예, 정다은 씨 보러 온 거예요?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신입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예, 그래요. 아~ 옆에 박소연 씨도 예. 네, 안녕하세요. 신입 아나운서 박소연입니다. 예. 아, 진짜 목소리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아인 한번 다시 한 번만 갑시다. 또 가나요? 예, 유아인 성대모사. 그만 좀 하시죠. 아, 아니야. 저분이 되거든요. 닮았어, 닮았어. 예, 그렇죠. 유아인 네. 성대모사 뮤직쇼에서 네.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감정이입 하면서 제대로 저 앞에 남자분 보이시죠? 자, 앞에. 아니, 왼쪽에 남자분. 그분한테 하세요. 예. 그분을 김희애 씨라고 생각하고. 김희애 씨요? 예, 그럼요. 네, 아유, 미래의 김희애 씨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 어깨를 잡으면서 자, 갑니다. 시작. 선생님, 이제는 더 이상 선생인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랑하시면 돼요. 손 잡았어. 믿을 아, 거 없잖아요. 제가 더 사랑하는데. 알았대. 뭐 이 정도로. 예, 예. 예. 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아,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아, 조우정님을 사랑합니다. 아, 뮤직쇼 사랑합니다. 예, 예, 뮤직쇼는 아니고 뮤, 뮤. 예. 네. 그래, 아,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네. 아, 결혼하셨잖아요. 자, 아, 왜, 어떡해요. 아까 남자 커플 분은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보내버렸습니다. 보내셨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제 혼자 잘 푸실 수 있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서울의 5대 고궁이 아닌 궁은 어디일까요? 서울의 5대 고궁이 아닌 궁입니다. 1번 경복궁, 2번 운현궁, 3번 창덕궁, 4번 경희궁. 네, 정답은? 정답은? 2번 운현궁입니다. 2번 운현궁! 정답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저분 잘 맞지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와. 선물 드릴게요. 예, 재환 씨 잘 맞췄습니다. 어쨌든 외근 나와서 이렇게 예 밖으로 나와서 딴짓하는 보람이 있네요. 두 분 예. 커플인 것 같으니까 자 본인 네, 소개. 저는 왕십리에 살고 있는 28살 네. 이현진입니다. 왕십리 이현진 씨. 그러니까 네. 남자는 본인을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 여자분한테 마음이 확실히 있는데 확실한 호감. 여자분은 지금 여기서 코낄까봐. 긴가민가. 네, 그래서 지금 차마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맞나요? 있는. 회사에 휴가를 쓰고 와가지고 아 반차? 네 저희 상사께서 되게 이 라디오를 즐겨 들으셔가지고 아,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사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예? 한 세 달 정도 석 달밖에 안 됐어요? 네 아. 한참 좋을 때네 진짜 그죠? 지금이 제일 좋아요 예 남자친구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화장대교까지 열렸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중앙대교에서 창동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민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많은 분들 네. 여성분들 계신데 네.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좀 있습니까? 네네. 아 정말로 지금, 솔직하게. 지금 누가 웃고 계셨는데 예. 예.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요? 예, 아 저기 지금 손 흔드는 분들이 지금 두 분 정도 있는데요. 아, 그러게요. 예. 오. 이따가 끝나고 여의도 공원. 아 여의도 공원에서 뭐 하려고요? 아니, 정말 뮤직쇼의 리얼 고품격 뮤직을 책임지는 이 두 분이 두 분과 함께하는 M 라이브를 함께 즐겨볼 텐데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즐기는 무대예요. 왜, 웬만하면 좀 이렇게 남자친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게요. 어떻게 네. 된 거예요? 왜 없습니까? 아 예 지금 네. 예. 표정이 어떠셨나요? 알면서 없어요. 알면서라니요? 저기요. 알면서라니요? 제가 어떻게 하는? 아 참나. 예 그래요. 아직까지는 없으시고요. 네네. 예 이 봄에 좀 본인에게 어울리는 상대 어떤 남자를 좀 만나고 싶습니까? 재밌게 해주는 좀 요즘에 우울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까마귀 소리 낼 수 있어요. 까마귀 소리 한번. 까마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엄청 좋아요. 까마귀 소리. 까마귀 좋아한대. 까마귀 좋아한대. 신기해. 까마귀 좋아하는 사람이. 해볼게요. 예 자 까마귀. 똑같이. 어, 똑같죠. 아, 한 100마리 불러와요. 어느 까마귀가 좋으세요? 수학여행이요. 수학여행을 KBS로 네. 저희가 저 잠자리를 마련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조영우 씨 노래 어때요? 어, 완전 진짜 짱이에요. 야, 완전 짱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네, 진짜 감미로웠어요. 감미롭다고요? 어, 그래요.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예요? 저요? 조우정 아저씨요. 저기요 아저씨라니요. 오빠라고 좀 해주세요. 오빠요 오빠 조우정 오빠. 예 그래 알겠습니다. 네.